일주일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챕터 7 연결사의 혼동하기 쉬운 연결사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들 알고 있을 however 혹은 but 이라고 하는 하지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대조관계로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역인과 관계에서도 쓰이고 첨가 관계에서도 쓰입니다. 일단 역인과와 대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역인과는 원인과 반대 결과가 연결될 때 쓰이죠. 예문을 볼게요. 그는 빨간색을 좋아해. 하지만 그의 바지는 노란색이야. 그가 빨간색을 좋아하면 바지도 빨간색이어야 할 텐데 하지만 빨간색이 아닌 노란색이야. 반대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의 바지는 노란색이야. 하지만 나의 바지는 빨간색이야. 이때는 인과관계가 없죠. 그의 바지가 노란색이라고 해서 내 바지도 노란색이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서로 대조되는 관계, 서로 다른, 틀리지 않은 이런 정보들을 연결해 줄 때 우리는 또 however 써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조금 헷갈리실 만한 아이인데요. 자, 마지막 첨가관계 기억나시죠? 첨가관계는 우리 어떤 애였죠? 정보가 하나 나오고 이 정보와 겹치지 않는 새로운 정보가 나올 텐데 두 개의 논조가 같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착해. 근데 키도 커. 얘도 긍정적인 거고 얘도 긍정적인 거죠. 키가 큰게좀 그런가? 그러면 잘생겼어로 합시다. 자, 걔는 착한데 잘생기기까지 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첨가의 관계를 이어줄 때는 뒷부분에 또한이라고 하는 also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해석을 근데 정도로 해석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는 매우 성실해. 근데 또한 똑똑하기까지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다 긍정의 정보를 연결해주고, 이게 성실하다는 이야기와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서로 겹치지 않는 새로운 정보인데, 이때 also라는 아이가 들어갔을 때에만 however이 들어갈 수 있다. 이때는 근데, 그런데 정도로 해석이 된다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ever 세 가지. 첫 번째는 역인과 관계의 원인에 대한 반대 결과. 두 번째는 대조관계의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그냥 다른 정보. 마지막 첨가관계. 이때는 논조가 같은 두 개를 연결해 줄 텐데 논조만 같지 새로운 정보여야 하고 이때 항상 also 같은 아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완벽하게 혼동 없이 논리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